미국 대선 이후 투자자들은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주요 사업들의 규제 완화 소식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스페이스X는 정부 효율성부에서 로켓 발사 규제 완화가 논의될 예정이며 트럼프가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농촌 연결에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적인 혜택도 예상됩니다. 또한 소셜 플랫폼 X는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프라이버시 관련된 조사를 받아왔는데 트럼프가 FTC 의장인 리나 칸의 해임을 언급하며 규제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AI 시장 역시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 완화를 검토하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지원과 함께 로보택시 일정이 1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수입차의 관세 인상, 그리고 전기차 세액 공제, 인센티브 축소가 검토되면서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장 마감 이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장중 4.23%가량 상승한 루시드는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 인도